안녕하세요. 부산행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올해도 한 2쿼터까지 강의를 했었고, 작년 한 4년 정도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강의를 했었고, 아카데미의 장편 영화나 단편 영화들은 조금 좀 다른 느낌, 좀더 어떻게 보면은 상업 영화와 아주 개인적으로 제작되는 독립 영화의 사이에 있는 지점의 영화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서 상업 영화로 진출하는 연출자 스태프들이 이더 많은 이유도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화 연출을 하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이게 뭐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저는 영화 아카데미만의 만들 수 있는 영화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 산업을 좀 많이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영화 아카데미의 연출 학생들이 좀더 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아주 유니크한 작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국 영화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몇년 전에 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과정에서 만들어냈던 은실이라고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어요. 그 은실이라고 하는 작품은 물론 이제 상업 애니메이션판에서 제작을 하기 힘든 내용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중영화로서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아카데미 작품 중에 은실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떤 일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하루하루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나날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좀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이든 아니면 영화를 보는 작업이든 하루를 좀꽉 차게 이렇게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 쪽에 일을 가장 잘할수 있는 방법은 영화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되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 학교를 통해 좋은 훌륭한 거장 감독님들도 이미 계신 상황에서 이 영화 아카데미를 나와서 또뭐 산업에서 영화 산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될수 있으면은 오랫동안 이쪽 영화 쪽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한국 영화 아카데미 졸업 영화제가 1월 20일 개막으로 21일과 22일 이렇게 3일간 CGV 압구정 안성기관과 3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한국의 새로운 영화들을 직접 가장 먼저 보는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